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윤총장 징계위가 윤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을 한 가운데 징계위가 윤총장 측에 속행 기일 요구를 거절해놓고 굳이 다음날 새벽까지 밤샘 회의를 한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 징계회의가 16일 새벽 4시 30분경까지 이어졌는데 막판 진통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나 기일을 하루도 잡아 윤 총장 측의 최후 변론도 듣고 일과 시간에 결론을 위한 논의를 했으면 외관상 진행이 부드러울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밤을 새면서까지 결론을 냈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권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온 만큼 15일 밤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징계위 재소집을 통해 추가 기일에서 결론을 냈다면 일단 모양새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새벽까지 밤을 새며 회의를 열며 무리해서 결론을 내려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15일 징계위 신문 강제 종료 직전에 징계위원장이 16일 하루 더 회의를 갖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윤 총장 변호인 측이 17일에 추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징계위가 내부 회의를 열더니 갑자기 1시간 내로 최후 변론을 하라 요구해 윤 총장 측이 최후 변론을 강제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던 사실에서도 그 타당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징계위에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이런 행태를 둘러싼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취미의 라인인 심재철이 증인 출석 대신 문건으로 낸 판사 사찰 의혹 관련한 주장이 윤 총장에 대한 두 달 정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 변호인 측의 자료 검토 시간과 최종 진술 기회 요구조차도 징계위가 사실상 박탈한 사실도 그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결국 징계위의 이러한 행태는 징계심의위원들 내부에서 심의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거나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으로 압축이 되는데 징계심의위원들 내부 사정이 이유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한중도 14일 징계위가 15일에 끝나지 못하면 한 차례 더 열릴 수도 있다는 발언을 몇 차례 한 바 있고 이는 징계심의위원들과 사전 논의하에 나왔을 것이란 점에서 결국 이날 징계위가 새벽까지 심의를 열어 모든 절차를 끝내려 한 모습은 심의를 마무리해달라는 거부할 수 없는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이 들게 합니다. 아울러 현 정권 차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내부적으로 중론이었던 상황에서 새벽까지 징계심의위원들이 남아 무엇을 논의했느냐도 의문의 대상입니다. 어차피 중징계로 큰 방향이 정해졌다면 징계 사유를 놓고 그들끼리 크게 갑론을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새벽 4시 반이 돼서야 결론이 나온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취미의 라인이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인 신성식이 15일 징계심의위원만 남은 최종 논의와 표결 과정에서 추미애가 윤 총장에 대해 제기한 6가지 사유에 대해 전부 기권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성식의 이러한 스탠스가 자정쯤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15일 징계심의위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한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한중이 심의 종료 후에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결이 잘 나오질 않아 시간이 걸렸다는 발언은 신성식의 기권표 행사와도 어느 정도 연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신성식이 6가지 사유 모두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도 징계 사유 논의가 길어지게 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성식은 이날 징계심의위원으로는 참석해 의사 종족수와 의결 종족수는 채우면서 중징계 의결엔 반대 입장을 나타냄으로써 추미애와 윤 총장 모두를 의식한
행위를 한 것이 됐고 또한 의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KBS 오보 관련해 피의자로 특정된 자신의 신분이 훗날 법정에서 징계위의 법적 정당성의 중대 하자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식의 이날 행위가 윤 총장에 대한 대검 참모로서의 의리가 더 작용한 것인지 아니면 훗날 법적 소지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더 컸던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성식이 최종 평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그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정족수를 채워 회의가 진행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향후 소송전에서 법무부 측의 중대한 하자로 지적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 나라의 검찰총장 징계를 논하는 표결에 전체 심의위원 7명 가운데 달랑 3명만이 참여한 것이 됐고 이들이 투표해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이란 중징계가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결의 정당성이 더욱 힘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취미로부터 올라오는 징계 제청을 결재해야 하는 문재인으로선 그간 심각한 사유라고 하더니 근거도 불확실한 사유에 정직 2개월 징계냐는 비판과 함께 고작 3명이 모여 검찰총장을 끌어내는 것이냐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 됐습니다. 위법한 방법과 절차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 징계위의 활동 자체가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라는 측면에서 위법적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 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할 징계 처분 부여 소송에서 위법한 징계라고 판단을 내릴 경우 징계위도 직권남용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대통령 문재인 역시도 추미애가 올린 중징계 제청을 결재할 경우 그도 퇴임 이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